2019년도부터 일본과의 외교 문제로 시작된 노재팬 운동,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이번엔 일본 온라인에서 롯데를 불매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롯데의 인터넷 쇼핑몰 롯데온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처단되거나 청산리 대첩 등 역사적 사실을 재현한 블록 장난감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된 제품 중 하나는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역사적 장면을 블록 장난감으로 재현한 상품이에요. 지난 24일 일본의 한 트위터 이용자는 롯데온에서 일본인 사례놀이 장난감 세트가 판매되고 있다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해당 트윗은 6,000번 이상 리트윗됐는데요. 롯데가 일본인을 제거하는 장난감을 판다는 이 트윗이 퍼지면서 일본 누리꾼들이 발끈했고 롯데를 불매하자는 움직임마저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롯데가 일본 누리꾼의 공격 대상이 됐지만 이 제품은 롯데온에서 단독으로 파는 제품이 아니에요. 롯데온을 포함해서 6개사가 판매 중인 상품인데요. 출시일 자체도 작년 4월이고요. 왜 지금에서야 문제 삼는 건지 이해는 잘 안 되죠. 어쨌든 최초 트윗에서 언급된 롯데가 일본 누리꾼들의 타겟이 돼버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트위터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는 한국 기업이라고 언급한 사진과 함께 롯데 반일, 롯데 불매, 한국 기업 불매 등의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안 그래도 말 많고 탈 많은 양국 관계에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을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일본판 롯데 불매운동 전해드렸어요. 다음 주 월요일 3.1절인데요. 순국 선열에 대한 마음 다시 한번 되짚어보시고 굳기다는 거 잊지 마시고 구구뉴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